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11회 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월화 종종하셨던 큰 스님, 노천 월화 스님, 열반계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스님이 1915년생, 2003년 열반을 하셨는데요. 1932년도에 18살 때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를 하셨죠. 1940년도에 통도사에서 구하스님에게 보살계 비구계 하사 받으셨고요. 1994년에 9대종정하셨고 통도사에서 새해 89세 법납 71세 입장하셨는데요. 열반송을 보면은요. 자, 잠들 하시고요. 힐몰 닭은 지니호 두두현법 신이라 먹는 거요 주여 처처진호가 일어나 노미 어떤 한 물건이 육신을 벗어나니 이럭저럭 법신이 되었구나. 가고 머무는 것, 논할 것이 어디 있는가? 곳곳이 모두 나의 집이니라. 한 물건, 마음이 육신을 벗어나니까 법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신이 형성이 되면서 육신 속에 있는 공기가 결국 마음의 본체이고요. 결국 육신을 벗고 나니까 허공으로 돌아가서 여여한 법신이 되었다. 그래서 가고 머무는 것, 논할 것이 어디 있느냐. 오고 감이 없잖아요. 곳곳이 모두 나의 집이로구나.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이치만 알면요. 세상 참 여여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청정심인가? 무엇이 청정심인가? 요그 가운데 첫째,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가요, 시간이 돼가지고 중간에 머물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경화 스님께서 천장암에서 형님이 운영하던 절이었죠. 그래서 천장암에 모처럼 형님 본다고 갔더니 천도제를 지낸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물론 그분들이 구경도 구경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49제 천도제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다만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경화 스님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음식을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다라고 했어요. 재주가 됐든 형님이 됐든 천도제를 지내려고 한 건데 이랬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경화 스님이 그럼 더잘 됐지요. 49제를 지낸다라고 하면 재판을 받아서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라고 결정짓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음식을 대중들한테 다 나눠주면 그것처럼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복을 받으려면 좋은 일을 해야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복이 오겠느냐. 또한 그 재주에게 49대 지내는 재주에게 못을 한번 박아보시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빼게 되면 못 박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한다라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나쁜 곳에 가라고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해도 결국 나쁜 곳에 가지 않을 것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천도제를 지내 기도를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해도 결국 좋은 곳에 갈 수는 없는 것이요.
죄를 진 사람이 천도죄를 지내고 기도를 해서 그 죄값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죄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 갔는데 천도죄, 사십구제 뭐 이런 거 많이 지내면 그 사람 감형받아서 나와요. 아니면 그 순간 죄가 없어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승려 노릇을 하지만. 어느 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이때에 태풍을 만나서 간신히 토굴 속으로 몸을 피해 사로잡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 물을 먹게 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때의 원효 스님 깨달음을 얻죠. 바로 무엇이냐? 더럽고 깨끗함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심생 즉 종종 법생이요 신멸 즉 종종 법멸이라라고 해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마음법이 일어나는 것이 한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마음법이 멸함이라라고 하면서 결국 당나라로 가기를 포기를 하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에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을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으려는 곳에 집착을 하고 좋고 나쁨, 선과 악을 수없이 가리고 따지고 분별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요 소용없는 이리로다. 열반경을 외우는 것이 부처 되는 길이 아니오. 금강경을 아는 것이 부처 되는 것이 아니오. 법화경과 화엄경을 통달하는 것이 부처 되는 것이 아닌 줄 이제야 알겠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강경 사경 왜 해요? 금강경 왜 매일 읽지? 법화경 왜 사경하고 맨날 읽어? 뭐 때문에 읽어요? 원효대사는 그런 거 읽고 쓴다고 부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 되려고 해요? 소원 성취하려고 해요? 부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부처는 어차피 원효 스님 말씀대로 못될 것이고 그럼 소원 성취하려고 그걸 한다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금강경 많이 읽는 소원 성취를 하지 금강경 읽는다고 해서 남편이 잘될 거예요 자식이 잘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만 다스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경은 왜 있는가? 경이 왜 있어요?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가 경이 왜 있는가? 그럼 경이 무엇 때문이냐?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데. 하명 위경 경자 경야 시성불 지도로다. 무슨 얘기냐? 경이 왜 있느냐? 경이 무엇인가? 이야기. 경이다 하는 것은 길이다라고. 길. 길. 도다한 얘기. 경을 읽어서 바로 우리는 도를 깨치고 경을 써서 도를 깨치는 게 아니라 경에 있는 말씀의 뜻을 알아서 우리는 도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이라는 것은 도를 깨치기 위한 하나의 길에 해당이 된다.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모아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림 속에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경전을 아무리 읽고 쓴다라고 해도 경전 속에 숨어 있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만 외우고 절만 했지 지혜를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도인을 만나도 만난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 도인은 도를 얻는 것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라고 해 있어요. 또 어찌 보면 한강에 바늘을 빠뜨리고 그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했는데 왜 힘들까요? 왜 그렇게 돌을 찾기가 힘들까요? 또 쉽다라고 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또 쉬울까요? 돌을 깨치면요.
세상에다 법신이, 세상에다 부처예요. 눈 돌리고 들리는 소리가 모두 부처의 소리요, 부처의 모습이에요. 근데 돌을 못 깨치면요, 아무리 돌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거나 엉뚱한 곳에서 돌을 찾고 부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때는요, 머리 감을 때뿐이 없어요. 머리 감을 때만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거죠. 근데 맨날 마음이나 말로는 바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불법 공부는 하지 않아요. 빌기만 해요. 빌기만 하기 때문에 불법도 모르려니와 우리 행복을 느낄 수도 없어요. 또한 바른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법이나 행복은요,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리고 비워야 돼요. 그래야 깨우치고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라 전부들 모여 채우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집착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집착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러셨어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 큰 강변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저 강을 건너가면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직접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어서 손수 그 뗏목을 지어서 저쪽 강변으로 건너느니라. 그런데 이 뗏목이 내가 강을 건너오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거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들 들고 다녔다. 비구들이여, 이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가르쳐 온 법은 뗏목과 같느니라. 뗏목은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지 들고 다닐 것은 못 떼느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법까지도 버려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구구단을? 여러분들 지금도 그거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녀요? 작년에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 감기약 먹고 감기 다 났었는데 그 감기약 지금까지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나요? 부처님 법은요, 그 이치만 알면요, 경전을 들고 다닐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어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건 맨날 외우면 뭐해?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맨날 하면 뭐해?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그걸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왜 난리들을 쳐요?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걸 마음속에 지니면 되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 그래서 계정의 해탈, 해탈지간의 향기를 내겠다. 그 이치를 알면 맨날 계정에 해탈 해탈지계냥 하면서 절할 필요 있어요? 그 이치대로 살면 되지. 절할 시간에 뭐예요? 얘기할 시간에, 말할 시간에 이치대로 살면 되지. 사람답게 살면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설하신 진리 깨우침을 얻어서 각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삶에 지혜로움이나 평안함을 얻으라고 하는 거였지. 뗏목을 들고 다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맨날 불상이나 경전을 이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빌고 애원하고 돌덩이처럼 가부좌만 들고 있으라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들 그거 읽죠. 그거 쓰죠. 돌덩이처럼 가부좌만 들고 있죠. 부처님 가르침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야지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불교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불교에 아니에요. 안불교란 말이에요. 안불교. 안불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자라고 그래요. 안불자지.
어느 전철의 지하에서 동향을 해요? 저 청남동 쪽에 가면 있어. 평소에는 그릇을 하나 이렇게 놓고 동향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릇 옆에 모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 거지를 관심 있게 보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슬며시 다가가서 물어요. 그릇만 하나 있더니 어떻게 모자를 하나 더 갖다 놨네?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한동안 좀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하나 더 냈는데 도통 요즘은 조금 힘이 드네요 하고 걱정을 해. 스님들이 포교원을 많이 내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낼까요? 아니면 이 거지가 분점 하나 더 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모자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돈벌이를 하려고 더 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바른 불교는 무엇이냐? 바른 불교는 그럼 무엇이냐? 뭐가 바른 불교냐? 여러분들 61페이지의 교재. 우리 불교는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불교학개론에서도 강의를 했거나 뭐 그랬던 것이 근데 천수경 하면서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불법, 또 하나는 불도라라고 해요. 그럼 불법이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냐? 불법이다 하는 것은요, 부다 다르마라고 하고요. 불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다 마르가라고 해요. 그럼 부다 다르마는 무엇이냐? 부처가 설한 교법이에요. 부처님의 법. 부다 마르가는 뭐냐? 바로 부처님의 도를 뜻해요. 그래서 부다 다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다 마르가는 부처님의 깨우친 도.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불법이다라고 하고 부처와 같은 똑같은 도를 얻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각자 본래 생사가 없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되었든 불도가 되었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침을 얻고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요 불도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노다지 얘기하지 열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단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신교와 무신교가 있어요. 유신교는 신을 믿는 단체예요. 무신교는 신을 믿지 않는 단체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단체에서는 신이 주인이 돼요. 모든 것이 신이 움직여요. 그래서 유신교의 교회에서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유예요. 너. 근데 무신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단체에서는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그래서 유신교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무신교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요, 윤리요, 도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신을 믿지 않는 단체가 세계에서 세 군데가 있죠. 유교, 도교, 불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도 논하지 않아요. 근데 사후의 세계 논하는 불교가 엄청 많대요.
유신교에서는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기원을 하기 때문에 너가 주인이 돼요. 근데 무신교는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성현들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걸 무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도교 불교가 있는데 유교는 선비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고 도교는 도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유교도교는 보편적으로 교주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교주가 있어요. 유교는 공맹사상, 도교는 노장사상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 사상이에요. 교주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있는 데를 교주, 교리, 교단의 세 가지를 갖춘 것을 종교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해서 우리 불교는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도교는 철학이요, 윤리교, 도덕인데 우리 불교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철학이요, 윤리요, 도덕이면서 종교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비는 게 아니라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무신교다라고 해요. 명심보감 읽으면서 홍자왈 우리 신랑 잘되게 해주세요. 맹자왈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안 빌잖아요. 똑같이 불교도 부처님께 부처님 왈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애원적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성철 스님께서는요. 1981년 1월 10일 종정이 되신 후에 언론의 첫 법문에서 부처님은 자신에게 음식이나 돈을 갖다 놓고 명이나 복을 비는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하셨다라고 하셨어. 승려란 불법을 배워서 불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절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리고 불공의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중생인 것이다 라고 해 있어요. 동상부처한테 음식 올리면 먹나? 살아있는 가족부처한테 음식 올리면 잘 잡수잖아. 그럼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그 얘기요. 성철 스님도 그 말씀 하셨어. 승려들이 불상 앞에서 불자들의 명과 복을 빌어준다고 목탁을 치는 것이 불공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불우한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배려를 해주고 올바른 불법을 가르쳐 전하는 것이 바로 불공인 것이지요라고 하셨어요.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시에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이죠. 자귀는 자신에 의지하고 자등명 자신을 밝히고 법귀는 법에 의지하고 법등명 법을 밝혀라. 무슨 얘기냐? 빌고 매달리지 말고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뭐예요? 진리를 터득한 지혜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가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의 깨우치고 어리석고 선하고 악한 것은요.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요. 대사님 복 입으면 대사가 되고, 장관님 양복 빌려서 내가 입으면 장관님 되고, 국회의원님 옷 빌려서 사가지고 내가 입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 옷을 빌려 입었어도 도둑놈 있고, 장관복을 빌려서 입었어도 장관이 아니라 도둑놈이 있어요. 스님복을 입었어도 도둑심을 갖고 있으면 도둑놈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떠한 마음을 내는가. 평복을 입고 있어도 장관의 마음을 내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의 마음을 내면 국회의원이 되고, 스님의 마음을 내면 스님이 돼요. 그러나 옷을 그런 걸 입었다라고 해서 사기나 도둑스러운 마음을 내면 결국 사기꾼이나 도둑놈 분이 지나지 않아요. 껍데기를 보고 믿지 말아라. 늑대에게 사자 껍질을 벗겨가지고 씌운다고 늑대가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의 마음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승복을 입힌다고 해서 스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그러한 자가 참선하고 독경하고 염불한다라고 해서 부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둑놈이 참선을 열심히 하면 더 도둑질을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도둑놈이 열심히 절을 많이 하면 더 도둑질을 많이 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냐?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승복을 입었던 사복을 입었던 부처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변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챙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성현의 복을 입었어도 도둑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한 아무리 훌륭한 왕년의 큰 스님들이 수행한 장소다라고 해서, 원효 스님이 의상대사가 수행한 장소라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수행을 하면 내가 원효대사가 되고 의상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거나 내가 그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버드대 운동장에서 논다고 내가 하버드대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운동장에서 논다고 서울대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스님이 수행한 곳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면 그분들 같이 깨달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대요. 깨닫는다고. 깨달음은 모든 걸 버리고 비워야 깨닫는 건데, 그런데 찾아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평생 깨달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온효 스님이고 의상대사고 다 뭐예요? 버리고 비운 분들이에요. 그 이치를 배우면 온효 의상 스님이 수행했다는 장소나 생각까지도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그분들 같은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의법 염홍환포영, 자 금강경에 나오는 규절이에요. 여러분들 금강경 몇번 썼다 읽었다 열심히 말들은 잘하지만 이 한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글자를 외워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아야지. 외워가지고 아 그거요 스님 저도 했어요 하면 뭐해. 물속에 던져놓으면 입만 둥둥 뜨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 이치를 알면 저도 했어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 금강경 공부했어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물거품이라 그러는데 물거품 도로 가져왔나? 환상을 도로 찾아왔어? 어젯밤 꾸던 꿈이 좋아가지고 오늘 그걸 또 꾸고, 어젯밤에 꿈을 꾸다가 돈을 5천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누가 깨웠다고 열받아가지고 오늘 또 자고 꾸면은 5천만 원 받는 꿈 이어서구나? 여러 여계전 응장례시관이라 또한 아침 이슬이나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전부 뭐예요?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간다. 바로 뭐예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니. 이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치를. 아침 이슬 해나면 없어지죠. 번갯불 잠깐 스쳐 지나가지요. 우리 마음과 같다는 이야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무상한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항상 변한다. 무엇이 청정심이냐? 눈에 보이는 대상, 물질적 형체 마음을 머물러서 내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상의 소리, 또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피부에 닿는 촉감, 기억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라. 즉,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부딪혀 형성되는 이런 곳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했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치를 알면 내가 금강경 몇번 사경했어요? 몇번 독경했어요? 남아 있어요? 없어요? 흘러갔죠. 집착 때문에 뻐기려고 나몇번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 했는데 또 다니면서 자 200번 했다고 또 하고 다녀. 여기에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럼 청정심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청정심이냐? 바로 취함도, 어둠도, 얻으려 하는 집착도, 버리려 하는 집착도 없는 것이다. 했다는 마음도, 안 했다는 마음도 없다는 지혜의 눈을 열어서 단과 상, 끊어지는 것도 항상 하는 것도 아닌 이치에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을 훤하게 벗어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청정심이다.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다 내려놔야 된다. 자, 절에 가면 일주문에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이 문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것을 세간의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라 또는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불자에게요. 처음 온 불자인데 얼마 전에 부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뭘 해달라고 비는 기도도 없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 불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로 생각한 거지. 내가 볼땐 지가 사이비인데 사이비 교주한테 이상한 법문 듣고 거기에 매혹돼가지고 내가 볼땐 지가 사이비인데 부처 어딨어요? 우리 불교에서 뭐 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어딨어? 부처님 그런 거안 가르쳤어. 자기 역량대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역량에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해요. 지가 아닌 줄은 모르고. 일주문을 들었을 때는 세속의 온갖 번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진리에 귀하는 한 마음의 결심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진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다. 참다운 이치예요. 그럼 뭐가 진리냐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공하고 항상 연기한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건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는 건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맨날 그것만 읽고 쓰면 대단한 줄 알고 폼 잡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바른 불교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십시오. 무병체리오지조최보 니라나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을 하는 것이 큰 재산이다라고 그래도 육신병은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고치기가 쉬워. 그래서 큰 고민이 아닌데 마음의 병은 고치기가 힘들어.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고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병든 사람은 고등적인 그러한 어떤 병이라고 그래. 고등적인 병. 근데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자신 외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한 병이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고, 또한
자기 처해진 모든 여건에 만족을 할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이익되는 가장 큰 재산을 지니는 그러한 삶을 지니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